스페인 식민지 시절인 16세기 말에 세워진 성벽 도시로 이른바 벽의 안쪽엔 스페인 지배계급만이 살 수 있었다. 탐험가 마젤란이 필리핀에 첫 발을 디딘 후 스페인 자국민들의 주거와 행정을 위해 건설된 인트라무로스는 필리핀의 첫 도시이자 메트로 마닐라의 출발점이었다. 성벽 길이만 4.5km, 내부 면적이 수원 화성의 절반에 달하는 인트라무로스를 여유 있게 돌아보기엔 마차가 제격이다. 말이 큰 엉덩이를 실룩거릴 때마다 냄새가 나는 게 고약하긴 하지만 나는 잠시 마차에서 내려 성벽을 따라 올라가 보기로 했다. 300년이 넘도록 필리핀 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이곳은 전쟁의 상흔과 세월의 이끼가 켜켜이 앉은 지금 필리핀 사람들의 평온한 휴식처가 되고 있다. 인트라무로스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건축물은 스페인 지배계급들이 세운 성당이다. 1581년에 세워진 마닐라 대성당과 마닐라에서 가장 오래된 산 어거스틴 성당이 대표적이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든 스페인은 가톨릭을 앞세워 필리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장악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성당이지만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제단화와 파리에서 들여온 샹들리에로 장식돼 있어 화려하고 아름답다.